대구 4차 순환도로 공사로 달성습지 생태계 훼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공사가 재개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이상이나 남았지만 출마 예정자들은 벌써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급증하면서 더 많은 노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대구 국제공항도 새롭게 단장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보험 지원 등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연초에 담뱃값을 2,000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뱃값만 올리고 금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담뱃값 인상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담배 하루 네 갑씩을 피워온 홍정현 씨는 의지만으로는 담배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 석 달 동안 약물 치료로 금연을 시도했는데 문제는 약값이었습니다. 아직 금연 관련 약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일주일에 7, 8만 원씩의 비용을 석 달 내내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라에서 예를 들면 보험이라도 혜택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게 안 되는 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앞으로도 국가의 나라에서 그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관련 진료도 보험 적용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끊는데 진료하는 그런 것들은 보험급여가 되어서 금연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담뱃값 상승으로 쌓이는 건강증진 부담금 사용 금액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만 3조 2천억 원이 넘는 건강증진 부담금이 조성되지만 이 가운데 순수하게 국가 금연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1,475억 원, 4.5%뿐입니다. 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값에 넣는 방안과 편의점 안 담배 광고 금지도 금연 정책에서 제외됐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논란을 피해가려면 더 강력한 금연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경북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여 추가로 매몰되는 돼지가 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천과 안동, 의성의 돼지 농장 세 곳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 농장에서 1,200여 마리, 안동 912마리, 의성 87마리 등 모두 2,200여 마리가 추가로 매몰됐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농장 세 곳의 매몰돼지는 4,330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구제역 발생 농장을 관찰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있지만 다행히 다른 농장에서는 현재까지 의심 신고가 없습니다. 또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안동과 영주, 문경, 예천, 용궁, 의성 등지의 가축시장은 휴장할 계획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오늘 현재 34개를 전 시군에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백신접종특별기동대 1팀에 3명씩 해서 120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어제까지 돼지 6만 2천 마리를 접종한 데 이어 오늘은 3천 마리의 접종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접종약과 도구만 나눠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선별해 모든 돼지에 접종했는지, 얼마나 정확한 부위에 제대로 접종했는지 등의 농가 교육과 점검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새누리당이 구제역 방역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70% 정도인 구제역 백신 접종률을 100%까지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백신 성능 향상 대책, 농가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대책이 논의됐는데 특히 백신 미접종 농가에 물리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 공사 때문에 달성습지의 생태계 훼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공사가 재개되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달성습지. 멸종 위기 중 흙두루미가 날아들고 삭과 노루, 물수리, 살모사 등 보존가치 높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습지로 이어지는 대명 유수지는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로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생태계의 복잡하고 얼개가 미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시시때때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 속에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고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새해 들어 달성습지 부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습지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성서공단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거나 달성습지를 우회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년은 맹꽁이 생명축제가 처음 실시된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계획대로 도로가 건설되면 이곳 역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습지 옆으로 건설되는 21m 도로 옆에 2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더라도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환경단체들은 경고합니다. 소음 같은 거는 일부 차단될 수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 생태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그 생태 장벽처럼. 대구시와 도로공사 측은 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환경단체 대안으로는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로 환경영향 평가도 받았고 환경영향도 다 거쳤고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힘든 생태환경이 도시가 팽창할수록 개발 논리에 밀리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최근 들어 대구 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가 늘면서 보다 많은 노선이 준비되고 있고 남북권 신공항 건설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국제공항 여객 수는 150여만 명. 2013년보다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200여만 명에 달하던 이용객이 KTX 개통 이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침체됐던 대구국제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항공 운항도 1만 천여 편으로 34% 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취항한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인천이나 김해 쪽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런데 대구공항에서 아마 이 편수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멀리 가는 것보다는 우리 가까운 공항을 좀 이용하는 게 야간 운행 통제 시간이 줄어들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용객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항공 수요가 입증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국제선 취향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 상해 정기 노선을 2월 23일 취항 예정이며 아울러 3월부터 중국 인바운드 전세기 월 20회 이상 도착, 일본 노선도 운항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대구 국제공항은 앞으로 3년 동안 차량 210대를 수용할 주차 빌딩을 만들고 공항 업무 시설과 승강기 보안 검색기 등도 교체합니다. 예,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량함으로써 보다 그 여객 맞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대구 지역에 늘어나는 항공 수요는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입지 선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넘게 남았지만 대구 정치권 분위기는 벌써부터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천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 태전동 서상기 의원의 사무실은 사선 도전을 선언한 듯 각종 홍보 문구가 가득합니다. 200m 아래쪽에는 동구에서 지역구를 옮겨온 주성영 전 의원이 변호사 사무실을 냈습니다. 이종화 전 북구청장도 이달 내로 이 부근의 사무실을 내기로 해 북구을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권은희 의원의 북구갑에는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지낸 이명규 전 의원이 명예회복을 노리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초선인 윤재옥 의원의 달서 의뢰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사무실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선후배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총선 출마 인사들이 서둘러 활동에 나서는 것은 정치권이 완전 국민 경선제나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도입을 논의하면서 선거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되더라도 거의 완전 경선제로 갈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공천심사위원회가 누구누구 이래 전략공천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 하향식 공천 폐지가 유력한 만큼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경선을 하면은 누구든지 좀 이 조그만 어드밴티지 있는 분들 있겠지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이 국민 완전 경선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지역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총선 예비 후보들의 사무실 개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는 15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이 수명 연장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민간 검증단의 의견이 서로 달라 어떤 결정이 나든 갈등이 불가피하고 한수원이 수명 연장 인허가도 나기 전에 6천억 원의 설비 교체비를 투자한 것은 수명 연장을 당연시한 것이라며 이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심사에도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청송 얼음골에서 열립니다. 청송군은 올해 처음으로 선수 숙박촌을 개장하고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4m의 거대한 인공 빙벽이 만들어진 청송 얼음골. 월드컵 출전 선수들이 타고 올라갈 암벽장이 빙벽 앞에 들어서고 얼음 조각상 등이 곳곳에 배치되는 등 대회 준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추위로 인해서 그 인공 암벽장의 얼음이 굉장히 잘 얼었습니다. 그 빙질도 좋고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아이스 클라이머들이 그 경기벽을 타는 데는 가장 적합한 그런 빙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월드컵 대회는 전 세계 30개국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난이도와 속도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겨룹니다. 2011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한 청송군은 2020년까지 대회 재유치에 성공해 국내 아이스 클라이밍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선수촌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장한 청송 클라이밍 아카데미는 참가 선수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교된 내룡 초등학교를 개조한 이곳에는 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 최고봉 14자의 이름을 딴 방 14개를 갖추고 있어 선수들의 숙박과 훈련장으로 활용됩니다. 산악 스포츠에 참가하시는 선수뿐 아니라 일반 산악 동호회나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산악 구조대 전문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수 숙박촌에 이어 내년에 클라이밍 센터 등을 갖춘 빙벽 밸리 조성 사업 이 지구가 완공되면 청송 지역은 명실상부한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15살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을 합성한 뒤 택배 왔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1살 양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사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은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협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T신협 상무 A씨와 차장 B씨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115명을 고용한 뒤 이들 명의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60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브로커에게는 한 사람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대구 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가 성금 2,200만 원을 지역 아동센터에 난방비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대구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개소한 지 2년이 안 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22곳에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기업의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 재단을 만든 기업을 주축으로 설립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 시간에는 올해 도청 이전을 전환점으로 삼아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경상북도의 새해 설계를 알아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탄소섬유와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범어 아트스트리트 문화예술정보센터 아르바이트생 23살 김모 씨가 문무학 문화재단 대표가 자신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며 갑자기 해고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휴수당 170만 원도 못 받았다며 제소함에 따라 문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단 측은 뒤늦게 주휴수당 17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했는데 문무학 대표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에 따르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을 9,010원으로 확정해 자금 조달 가능 금액이 3,154억 원으로 결정돼 당초 예상 금액인 4,34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주가 하락으로 계획보다 부족해진 자본금 확충분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복무공원 뒷산을 오르던 77살 성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 현장에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않아 헬기까지 동원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성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당국은 심장 쪽에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일행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시내 444개 초중고 특수학교에 CCTV가 평균 14.3대, 모두 6,300여 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 가운데 87%가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주변 1km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해마다 9억 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고화소 CCTV 설치 비율을 50%로 높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불법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적법한 산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16일까지 성서 5차 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등록 사항, 입주 계약 사항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